예, 저는 SPLC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윤신 클라라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갱년기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폐경과 갱년기를 맞이하실 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맞으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돼요. 자, 갱년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월경의 중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고요. 지금까지 여성으로서 누려온 익숙한 것들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이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생활 전반의 변화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여성이라면, 어구, 누가 낙설하셨네요. 예,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저도 겪어보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지만 갱년기는 멋진 중년 여성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제 이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한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캘거리 대학에서도 에피데미올로지로 또 이제 석사를 하고 지금은 클리닉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퍼슨스 리비 커넥티드 시니어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양사하고 프로그램 워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폐경과 갱년기의 신체 변화. 갱년기 증상과 건강 관리, 그리고 어떻게 식생활로 이 시기를 잘알수 있는지 그걸 포커스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예, 그럼 저랑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한국 여성의 폐경 연령 조사를 해봤더니요. 평균 폐경 연령이 만 49.7세, 그러니까 50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폐경 여성의 비율은요, 2010년에 전체 여성의 30% 정도가 되고요. 2030년이 되면 43%가 된다고 하니까 여성 2명 중에 1명꼴은 폐경, 내 옆에 있는 2명 중에 1명꼴은 폐경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따라서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건강 관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폐경이 뭘까? 자, 폐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월경이 끝났다. 다들 폐자를 써서 폐경이라고 하는데요.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월경부터 월경했던 시기로부터 12개월간 월경이 없을 때, 내가 폐경인가 아닌가? 12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안 없다. 그러면 이제 폐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폐경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초기 폐경하고 후기 폐경이 있는데. 초기 폐경은 마지막 월경 주기로부터 한 5년간. 자, 근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난소의 호르몬 생산 기능이 나빠져서 점점 떨어지고요. 골 밀도 소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 폐경이 끝났다. 폐경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칼슘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영양제 샵으로 뛰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칼슘을 식품으로 어떻게 먹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골 밀도를 이때 빡 이렇게 많이 쟁여서 챙겨 놓으셔야지 나중에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칼슘은 빠져나가니까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후기 폐경은 이제 5년이 지난 그 이후로 우리가 후기 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갱년기는 어떻게 되냐? 예, 갱년기를 한번 볼게요. 자, 갱년기라는 것은요, 가임기에서 폐경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40대 후반, 중후반부터, 아이고, 목이 잠기네요. 자, 50대 초반까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신체 변화고요. 자, 많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갱년기 증상의 종류나 정도나 기간은 개인에 따라 아주 다르기 때문에 나만 왜 이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갱년기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월경이 이제 폐경이 된건 아닌데요. 월경 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제 호르몬이 좀 지금 불균형되어 있는 시기. 그래서 마지막 월경까지 하는 그전 단계를 우리가 폐경 이행기라고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월경 후에 1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폐경 주변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폐경 주변기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폐경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폐경 주변기랑 그런 다 합쳐가고 폐경 주변기 이후부터를 쭉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데 보통으로는 5 내지 8년 정도를 갱년기로 잡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갱년기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호르몬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갖고 온 호르몬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원래 여섯 가지인데 그 하나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의 중요한 호르몬 변화가 요 시기에 폐경기와 갱년기 사이에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폴리시스티뮬레이트 호르몬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뇌하 수체에서 분비가 되고 생리 주기를 결정합니다. 주요 역할은 난소에 있는 난포를 자극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가 잘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있도록. 근데 이제 여성이 나이가 들면 난자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난소 자극 호르몬이 이제 난포를 착막 자극해서 빨리빨리 난자를 성숙시키려고 하는데 개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왜 얘가 빨리빨리 나가서 월경도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 나오니까 이 폐경기를 됐을 때, 이 중심으로 봤을 때이 난포 자극 호르몬 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폐경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하면 얘가 쭉 올라간 거를 볼수 있으면 아, 폐경이 가까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황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황체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고 혈액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임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난자가 나오려고 하나 봐. 그럼, 아이고, 나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같이 쫓아 올라가요. 그래서 요 농도를 보고, 폐경이다? 아니다? 그거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프로게스테론은요, 자궁 속에서 수정란이 착상하고 성장할 수 있게 자궁 벽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 착상된 수정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궁의 근육 수축을 억제하는 그런 것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폐경으로 나타나는 그런 갱년기 증상하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네 번째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와, 이렇게 호르몬이 많아요. 예. 생식 기관의 유지와 기능을 관장하는 기관이고요. 특히 뼈 조직에서 단백질이 증가하거나 신장의 무게나 크기를 증가하거나 땀과 피지선의 활동을 관여하거나 적혈구의 재생, 예. 적혈구 세포의 재생에도 관여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폐경 전 여성에 비해서 이게 폐경 후에는 이 안드로겐 농도가 또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제가 여기까지. 예,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에스트로겐이 나왔네요. 그쵸? 자, 에스트로겐은요, 다 관여합니다. 여성의 월경 주기, 자궁내막, 그 다음에 자궁내막 증식, 그 다음에 난포 성수, 배란 촉진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할수 있는 모든 세팅을 해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갱년기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폐경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얘가 너무 적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폐경 후에는 아주 낮은 농도로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로 아시는 증상들,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나오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피부도 에스트로겐은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고요. 골밀도도 유지를 해주고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내분비샘에서도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게 하고요. 질 점막도 튼튼하고 분비물도 잘 생산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생식기 부분이 이제 요도 쪽이 좀 가렵지도 않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도와 방광도 튼튼하게 해서 우리를 잘 지켜주다가 아까 보셨듯이 요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죠. 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들이 이렇게 서로 황체 형성 호르몬이나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던가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작용하면서 우리가 배란도 시키고 그다음에 월경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맞물려서 갱년기 증상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폐경을 앞당기는 요인은 무엇일까?
예. 지금 첫 번째가 유전자 이상. 아, 유전자 이상은 당연하겠지. 특히 열인 X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이상으로 30대 초기 조기 폐경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폐경이 빨리 앞당겨지기도 하고, 저체중이신 분들이 폐경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흡연을 하신 분들. 흡연을 오래 하시면요, 일반 사람들보다 1년 반 정도 폐경 연령이 땡겨진다고 해요. 예, 그리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조기 폐경이 될수 있고요. 당연히 영양 상태가 불량했을 때 폐경이 앞당겨지고요. 또 난소 수술을 했은 분들도 폐경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초경이 너무 일찍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거 하고, 또는 경구용 피임제 복용, 그다음에 결혼한 거, 그거 하고는 폐경하고 나이하고는 폐경 나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갱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요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많이 여러분들이 동감하실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안면 홍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구, 자꾸 어디다 못 얹는지 핸드폰은 하루 종일 찾아, 그죠? 건망증도 많이 생기시고요.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서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제일 여기 지금 가운데 있죠, 수면장애. 잠못 주무시는 거, 자다가도 자꾸자꾸 깨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수면 장애가 많으시면 우리 몸에 염증 세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이런 관절염 같은 것도 더 많이 심해지세요. 자, 그다음에 뼈나 근육에 통증도 있으시고요. 덥다가 춥다가 접다가 덥다가 춥다가 이렇게 정말 그 우리 온도가 막 널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고 난왜 이러지? 좀 이렇게 자기 비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 증상들이 어느 퍼센트로 많이 생기나 봤더니 갱년기 증상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불면증이었어요. 예. 그리고 안면 홍조, 제일 갱년기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이제 클리닉에서 상담할 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웨스턴 분들이나 뭐 타밀이나 뭐 같이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서로 쭈뼛쭈뼛하다가 갱년기 증상이 나오면 서로 막 이렇게 막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뭐 공유가 되고 공감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 안면 홍조 진짜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들도. 예, 그리고 또 우울증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마치 이렇게 신경이 뾰족하게 돼서 저 사람 성격이 좀 바뀌었어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신경이 과민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분은 갱년기 이후에 이런 관절통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프고요, 저리고요. 그다음에 피부도 가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17% 된다고 합니다. 자, 갱년기 증상 하나하나 잘 살펴볼게요. 자, 갱년기 증상은 월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월경량도 많았다가 적었다가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후끈 달아올랐다가 갑자기 몸이 식으면서 땀이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혈관 운동성 증상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건망증이 생기고 우울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것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피부 노화 증상, 그리고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여기 탄력이 없어서 점점 턱 근육 같은 게 이게 축 처지고요. 눈밑도 더 늘어지고요.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자꾸 가렵거나 주름도 깊게 패이고요. 피부 속으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비뇨 생식기가 위축돼서요. 우리가 이제 질과 요도계의 겉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탄력과 유연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냉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외음부가 좀 가렵기도 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참 괴롭다라고 생각이 드신데요. 소변도 자주 보고요. 소변을 볼때 통증을 느낄 때도 있고 또 크게 하하하하 웃다가 찔끔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도 있고 기침하면 소변이 좀 나오는 요실금증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요, 질벽이나 자궁 자체가 밑으로 빠지는 자궁 탈출증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근골격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폐경이 되면 뼈의 밀도가 빨리빨리빨리 낮아지고요. 그래서 뼈가 숭숭 구멍이 생기는 그래서
약간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주로 이런 골다공증이 심화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손목뼈, 그 다음에 대퇴골, 척추뼈 등이 골다공증의 위험 부위라고 할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혈관계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이 뇌졸중이나 혈전증 같은 뇌혈관 질환과 협신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슬프죠, 그죠?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오진 않아요. 처음 이제 우리가 폐경이 되는 고 나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먼저 월경이 불규칙해지고요. 그 다음에 홍조나 바람 같은 게 먼저 나오고요. 근데 우울증이 좀 처음에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요. 우리가 이제 냉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생식기 부분에 좀 가려운 부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실금과 빈뇨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씩 피부가 늘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60세 정도가 되면요. 이게 골다공증 같은 경우 빨리빨리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한참 가다 보면, 아고, 내 뼈가 되게 부스러지는 것 같다. 정말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심혈관 질환이 이때부터 생기고요. 그래서 60대, 65세. 그 다음에 65세 때는 이제 치매도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관리를 해서 요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요거를 좀 땡기고 요거를 좀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종이와 연필이 있으신다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나의 갱년기 증상은 얼마나 심할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자가 진단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11개의 문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각각 증상에 대해 해당되는 상황에 번호를 한번 써보세요. 이따가 다 합쳐서 총점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난다. 자, 없으면 0점, 매우 심하면 4점. 두 번째, 심장의 불편한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경우가 있다. 이게 심하면 4점, 보통이면 2점. 자, 번호를 이렇게 1번에는 몇 번, 2번 문제는 답이 몇 번,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세 번째,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텐데요. 잠들기가 어렵고, 잠을 자주 깨고, 그다음에 아주 일찍 깨서 그냥 새벽 2시부터 눈을 뜨고 이러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 심한 정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네 번째, 우울한 느낌이 든다. 자, 자세하게 말하면 의기소침도 해지고 슬퍼지고 눈물을 글썽거릴 때도 있고 뭐든지 하기 싫고 감정 변화가 아주 너를 뜨듯이 왔다 갔다 한다. 자, 요것도 한번 이제 번호를 써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0부터 4. 4가 제일 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민해서 신경줄이 다 자주 나고요. 아주 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남을 막 공격적으로 막 대해요. 막 뭐라고 쏘아붙이고, 그 다음 조금 이따 후회하죠. 예. 그런 느낌이 드셨을 때 한번 번호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불안하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막 겁이 덜컥덜컥 나고, 예. 내가 좀 불안하다. 자, 일곱 번째.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평소처럼 일할 수가 없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한다. 예, 그런 것도 0부터 4까지 한번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소변에 문제가 있다. 소변물도 불편하고, 자주 마렵고, 나도 모르게 요실금처럼 새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질이 건조하다. 예, 질이 건조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근육과 관절이 아프다. 뼈마디, 마디마디가 아프다. 네, 이렇게 11가지의 문항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답을 다 하셨으면 한번 합쳐보세요. 1번부터 11번의 답을 합쳐보세요. 그래서 총점이 얼마인지를 한번 봅시다. 제가 그러면 자가진단법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총점이 16점 이상이면 굉장히 심한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요럴 때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8부터 15점까지는 중간 정도의 갱년기, 5부터 7부터 7까지는 경미한 갱년기. 자, 4점 이하는 갱년기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낫고요. 지금 11개의 문항이고 최고점이 4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요, 44점이 최고 점수예요. 그런데 16점 이상부터는 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누구 어디라도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갱년기 건강 관리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안면 홍조 증상 관리하기입니다. 이거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저 강소영 선생님께서 이 슬라이드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생활 속에서 안면 홍조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면 홍조는요, 혈관 증상이거든요. 혈관의 이상 증상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가져서 우리가 단단하게 혈관을 꽉 채우고 이게 잘 서큘레이션이 되면 우리가 안면 홍조가 좀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충분히 드시는데 여자분들은 뭐 커피, 차, 국, 뭐 다, 물다 합쳐서 하루에 8컵을 드셔야 되겠고요. 남자분들은 하루에 12컵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보다 근육이 훨씬 더 많아서 물이 더, 근육을 움직일 때 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8컵, 남자는 12컵을 드시는 거고요. 자,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으로 내가 마신 물도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카페인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갑자기 확더 안면 홍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고요. 자, 그다음에 적포도주나 초콜릿이나 치즈 같은 것들은요. 뇌의 체온 조절 중추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면 홍조하고 연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포도주, 초콜릿, 치즈는 좀 드시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 다크 초콜릿은 괜찮다는데 초콜릿은 초콜릿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가실 때 추운 날 나가실 때는요. 옷을 여러 겹겹 입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가 이렇게 확 더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벗고 입고 하셔야 되겠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자, 그리고 지방 공기나 실내 같은 경우 너무 덥지 않게 약간 쌀쌀한데 나 가디건 입어야지 그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잠을 잘 때도 언제 열이 올릴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 지금 얼굴 빨개지신 것처럼 이럴지 모르니까 가벼운 담요를 꾸준히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햇볕 자외선. 요게 피부도 자극이 돼서 안면 홍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나갈 때 햇볕이 쨍하는 날은 모자를 좀 쓰시고 나가시면 좋겠고요. 흡연, 또술 이런 거는 전혀 안 되십니다. 예, 그래서 아셨죠? 물 많이 드시고 카페인, 알코올 먹지 말고 초콜릿, 치즈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 그 다음에 잘 때도 약간 선선득한 느낌? 예, 그런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자, 그리고 혹시 비뇨 생식기가 너무 가렵고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질건조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젤 형태의 수용성 질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갱년기가 들어서 이게 염증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수면 부족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관절과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화되고요. 자, 그래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서 관절통과 관절염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내가 갱년기에 들어갔는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살도 더 많이 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항상 우리 이제 자궁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던 에스트로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그냥, 그러면 턱 하고 허리 둘레에서 배 둘레 무릎이 쫙 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제일 먼저 무릎이 아프고요. 우리 몸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증 세포가 올라가서 손 이렇게 마디마디, 그다음에 이제 발가락 같은데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아프세요. 예. 그래서 체중을 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은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 그래서,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그럼 앉아서 하는 체어 엑서사이즈라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약간
약간 땀이 송골송골 날 정도로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때는요, 이렇게 우울해 집에 있으면 더 우울하시니까 바깥에 나가서 해도 보면서 조금 움직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기분적으로도, 그다음 우리 몸그 관절염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우울증 관리. 자, 모든 것들이 나만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조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나 정말 날아다녔는데? 이런 생각, 자꾸 과거랑 비교하시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 폐경이 됐으니까 여자로서 인생이 끝났어. 그래서 상실감,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속상하고 불안하고 그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을 조그만 노트에다가 다 써요. 그리고 딱 닫아요. 딱 닫아서 옆에다 두면 제가 갖고 있는 불안한 우울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나만의 기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뭐 운동도 해보고 정말 사람도 만나보고 막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극복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그 홍폭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무드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것들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바닥을 파면서 자꾸 기분이 막 아래로 꺼진다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2주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정신 건강 전문의의 진료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나만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겨낼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이거는 갱년기 아니어도 제가 클리닉이나 지금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담을 할때 진짜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특히 여성분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이게 뜬 눈으로, 그다음에 새벽에 막 요리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불면증을 어떻게 이겨낼까? 첫 번째 보니까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불면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주무셨어요? 밤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그럼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낮잠을 한 4시간을 주무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일을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해가 지면 우리도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시고, 또뭐 우리가 너무 많이 일을 할 거다, 또는 너무 이제 일하는 게 없어서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이러면서 잠을 안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또 요즘은 유튜브 보시느라고 또 밤을 꼴딱 새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약간 아주 심한 운동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갱년기를 맞았을 때는 너무 심한 운동도 또 이제 관절을 닳게 하니까 그렇게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간 땀이 나는 정도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막 숨이 헉헉헉헉 되면 안 되시니까 숨이 조금 약간 뱉고, 그다음에 땀이 나는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자기 전에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카페인 안 됩니다. 녹차. 녹차도 카페인 있잖아요. 커피. 예. 그래서 카페인 함유 음료를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요, 커피나 차나 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가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잠이 깨게 됩니다. 그래서 위를 비우시고 주무시는 게 맞으세요. 자, 그 다음에 침실의 온도, 그 다음에 시끄러운 정도, 그 다음에 습도, 요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꼬실꼬실한 그런, 약간 이렇게 탁사각 하는 담요, 그 이불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너무 불이 너무 밝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조용해도 잠이 안 오니까, 예, 그런 백색 소음 같은 것들도 한번 틀어보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수면 습관을 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술 마셔야 잠을 자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요, 불면증이 더 악화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그 술을 마시면서 잠을 청하는 것,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수면제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나중엔 처음에는 뭐 이런 멜라토닌 같은 거 드시다가 뭐 3ml, 5ml, 10ml 이렇게 막 올라가게 돼서 그거 없으면 잠못 자요.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그거 없이 잘수 있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 먼저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해보는 단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 영역이네요. 갱년기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항상 얘기하는 거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데는요, 진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뭉태기로 하는 그런 성분들까지, 얘네들은 과연 뭘까, 뭘까?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열리를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들은, 나는 영양제를 고루고루 먹기 때문에 밥을 대충 먹어도 돼요. 아닙니다. 예, 그거는 밝혀진 영양소만 먹는 거고요. 예, 음식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다음에 우리 천연 성분들, 파이토케미칼까지 싹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되는 게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양 불량이 되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진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과일, 채소, 그다음에 기름기는 좀뜬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에서도 껍질을 제거하고 드셔야 되겠고요. 생선도 좋고요. 잡곡밥, 쪼꼬, 콩, 저지방 우유. 이 제품은 무조건 저지방으로 드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의 리즈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35부터 39세의 여성 35,372명의 폐경 시기하고 식이 섭취에 대한 그 전방위적 코호트 스터디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주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폐경 시기가 1년 반 정도 빨라지기도 하고요. 3년 이상으로 폐경기를 늦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폐경기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게 늦춰지면 또 갱년기도 조금 더 늦게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럼 골고루 섭취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제가 할 말은 되게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접시처럼 드시면 돼요. 자, 이거는 캐나다 푸드 가이드의 플레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언어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물은 하루에 남자는 12컵, 여자는 8컵 먹고요. 절반은 무조건 채소와 과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섞여 있잖아요. 특히 만약에 나는 소화가 잘안 돼서 채소 야채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요. 채소를 이런 거 브로콜리라던가 또는 시금치라던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데쳐서 드시면 좋겠고요.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경우도 너무 길면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가위로 쫑쫑쫑쫑 잘라서 드시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고 위가 조금 막그 쓰리고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일 처음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돼서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상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생선이 훨씬 더잘 맞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으로 자주, 나는 하루에 6번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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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셔야지 좀 편하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위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예전만큼 못 드시는데 그냥 그렇게 작게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영양 결핍이 되니까 자주 드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지금 접시의 4분의 1 정도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트도 있고, 계란도 있고, 닭고기, 쇠고기, 그다음에 생선도 있고, 콩도 있고요. 예. 두부도 있네요. 자, 그리고 견과류. 제가 여기서 또 하나는 걱정되는 건요. 제가 클리닉에서 일할 때 많은 분들이 당뇨하고 고지혈증으로 오세요. 근데 주요 한국 분들이 왜 고지혈증이 생기나 봤더니 계란을 많이 드세요. 계란은 보통 사람들은 하루 두알 드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 콜레스테롤 있다라고 하면은 꼭 하나만 드세요. 네. 그리고 프라이보다는 또는 이제 스크램블드 에그 이거 하나로는 못 하잖아요. 그냥 삶아서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제발 제발 견과류는 영양소가 아주 아주 좋고 아주 완전체지만 단백질도 많고 무기질 비타민도 아주 많고 좋은 지방도 있는데요. 너무 많이 드세요. 특히 텔레비전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먹다 보면 하루에 한줌 정도 먹는데 그렇게 드시면 콜레스테롤 쭉쭉 올라갑니다. 얼만큼? 아몬드로 치면 아몬드 7, 8알. 땡! 그게 하루. 하루 그만큼만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요거트 유제품이 있는데요. 유제품 중에서 치즈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치즈는 무조건 저지방 치즈로요. 치즈가 빼시 콜레스테롤 농도가 엄청 높거든요. 여기 지금 요거트가 나왔네요. 요거트도 저지방 요거트로 무조건 우유로 만든 것들은 저지방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요, 통곡식인데요. 워낙 당뇨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탄수화물 안 먹어요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안 먹으면 우리 몸이 점점 더 산성이 돼요.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통곡식으로 먹으면 좋겠고요. 특히 한국 분들이 그 당이 올라가는 원인을 제가 쭉 봤더니, 밥을 많이 드시거나 술을 많이 드세요. 특히 여름에는 거의 대부분 국수를 드셔서 당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수는 좀 자제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음식들을 멀티그레인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 디너 접시거든요. 디너 접시보다 요 포션을 약간 좀 줄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내가 더 빼고 싶다. 라고 하면 먹는 방법을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밥부터 먹잖아요. 밥 먹고 고기 먹고 야채 조금 먹고 밥 먹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야채를 먼저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생각보다 이쪽으로 가면서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절반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서 살이 빠져요. 제가 상담을 할때 보통 한 달에 기본적으로 2kg, 3kg는 빼갖고 오시더라고요. 다른 거안 가르쳐드리고 이것만 가르쳐드렸는데 3kg 빼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이거 1번 아니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드시고요. 꼭 물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채를 많이 먹는다는 건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얘가 부풀어서 작용을 하지 못해요. 얘가 식이섬유소가 당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장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하나도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꼭 물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과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는 음식 섭취를 피하기. 왜냐하면 갱년기가 될수록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줄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갈비나 삼겹살보다는 지방이 적은 고기,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자,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이렇게 되면 줄여주고, 장암, 직장암, 이런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걸릴 것들도 좀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사람,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거 지방이 많은 고기는 주의하세요. 그런데 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중에 뭐가 있냐면, 새우, 오징어, 진미채, 쥐포,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탕 종류, 설렁탕, 도가니탕, 감자탕, 이런 게 콜레스테롤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드시다가 또 이렇게 고지혈증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려면, 지금 이제 먹는 걸로 지금 들어가는 걸 양을 줄였다면, 콜레스테롤 양을 줄였다면, 이게 들어있는 것을 지금 빼야죠.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 빼는 것들은 식이섬유소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이제, 야채와 과일을 좀 많이 드시면, 특히 과일 중에서는 베리 종류,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라스베리, 구스베리, 이렇게 베리 종류가 되게 많은, 좋고, 그 다음에 오트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영국 대학의 또 다른 그 결과를 봤더니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기름기 많은 생선, 예를 들어서 고등어라든가 정어리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면요. 0.9년 정도를 폐경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한 10달 정도를
폐경 시기를 늦출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항산화 능력이 좋고요. 난소 노화를 예방해서 폐경 시기를 늦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폐경을 좀더 늦추고 싶다라고 싶으면 오메가3가 있는 많은 그런 고등어라든가 정어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더 드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팻이 있는데 팻 중에서 이런 올리브오일이나 오메가3라든가 아보카도 오일, 그다음 넛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이런 건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고기나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돼지고기 하얗게 보이는 거, 그다음 닭껍질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쁜 이제 포화지방산이죠. 버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치즈도 굉장히 지방이 많다고 그랬죠. 이제 동물성 지방이 많아서 이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팜유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 몸에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쁜 지방은 트랜스팻이죠. 그래서 주로 제과점에서 파는 것, 빵, 쿠키, 머핀, 도너츠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딱딱한 마가린 종류, 예,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른 팻 종류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것처럼 아, 카놀라, safflower, 플렉시드 줄줄줄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포화지방산이 좀 낮아요. 그나마 이제 피넛 오일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산이 그래도 좀 있네요. 그쵸? 그다음 면실류도 조금 더 많아요. 27% 정도니까. 저 같은 경우 면실류 잘안 쓰고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이런 카놀라 이게 종류별로 저는 한번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safflower 이렇게 바꾸면서 좀 써보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건 여기 라드는 돼지 기름이에요. 돼지 기름에 포화지방산 43%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버터 같은 경우 68% 굉장히 높죠? 근데 코코넛 오일이면 91%. 어머, 돼지 기름보다도 훨씬 더 포화지방산이 많으니까 이거는 좋지 않죠. 팜 오일이 있어요. 우리 뭐 팜오일 먹겠어요? 그거 언제 써요?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이 드시는 과자 또는 머핀이나 이런 거할때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과자를 많이 먹을수록 이게 더 많이 올라가서 고지혈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과자 많이 드시지 마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섬유소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채소, 감자는 잡곡밥, 건강빵 이런 거 들으시면 좋겠고요. 콩은 섬유소도 많고 단백질도 많아서 대장암이나 직장암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를 보면요. 콩류를 지속해서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경 시기가 평균 3년 이상이 늦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콩의 강한 항산화 능력하고 난소 노화를 억제해서 폐경을 늦춰준다는 얘기했고요. 대두에 특히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량 있어서 특히 두부나 장류 같은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장류는 좋긴 한데 이게 소금이 많아가지고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 종류의 채소과 과일,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암에 위험성을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소가 많이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아서 혈중 지방을 낮추기도 합니다. 자, 여기 좀 비타민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하버드 연구팀이 조사를 했더니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한 여성이요. 조기 폐경할 위험성이 17%나 낮고요. 그다음에 난소의 노화를 지연시켜서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요 칼슘 흡수율을 높여서 골다공증도 예방하기 때문에 우리 갱년기인 사람들은 비타민 D 섭취를 아주 예의 주시 주시 주의하면서 섭취를 해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럼 비타민 D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의 가이드인데요. 어른 70세까지는요. 우리가 하루 필요한 비타민 D 농도가 600IU 정도가 됩니다. 자, 자, 비타민 D는, 맞아요. 비타민 D는요, 그 어퍼 리미트가 있어요. 4000IU 이상을 먹으면 얘가 갑자기 좋았던 애가 얼굴을 싹 바뀌면서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타민 D 영양제, 음식으로 먹을 때는 4000을 못 가는데 어떤 분은 비타민 D가 좋다라고 해서 뭐 영양제도 2500, 3000 이렇게 먹으면서 또 음식도 막 비타민 D가 많은 뭐 우유나 이런 것들 많이 먹었다. 그러면 4000 꼴딱 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면 200이 더 많았네요. 왜냐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200IU를 조금 더 높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이제 뭐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보통적으로는 천아유를 예방 차원에서 많이들 드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이 좀 심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2000이나 2500 정도를 많이들 드시고 계세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간에 쌓여서 독성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D의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뼈를 만들고요. 뼈를 만드는데 칼슘이 얘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잘 뼈로 안 들어가요. 그럴 때 얼르고 달르고 택시 태워서 보내주는 아이가 비타민 D. 그래서 비타민 D가 없으면 얘가 빨리빨리 뼈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슘 영양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속이 막 이렇게 막 울치면서 막 이렇게 빡빡 긁으면서 다 이제 변비도 생기고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흡수가 잘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타민 D한테 태워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의 전달 메시지 같은 것들도 잘 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기능은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 신경, 근육,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비타민 D를 잘 드셔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연어나 참치,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유제품, 버섯인데 표고버섯, 그것도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아요. 그리고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생성되는데 토론토에서 햇볕 쬐서 비타민 D 만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잘안 나잖아요. 항상 구름이 끼고. 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는 선크림 바르거나 옷을 입으면 전혀 자외선이 우리 피부까지 전달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800에서 1000IU 정도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4000IU 이상은 섭취하지 않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많은 이제 골고루 먹으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 굴이 있잖아요. 굴은 가장 뭐 여러 가지 단백질도 많이 있고 아미노산도 많은데요. 아연이 많아요. 아연은 뭘 하냐면 면역 기능에 작용을 하고요. 내가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나 상처가 자꾸 나고 자꾸 이게 저 상처가 벌어져요. 그런 분들은 아연을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아연과 짝꿍이 되는 건 비타민C.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상처 치유가 빠릅니다. 그래서 롱톰케어 센터 같은 데 많이 오래 누워있으면 욕창 생길 때 영양사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저희가 프리스크립션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처방전을 처방전이라고 할수 있나? 하여튼 그밀 오더를 할때 거기에 아연과 진 비타민 C를 첨가해 주세요라고 써요. 예, 그러면 그걸 드시면서 좀 욕창이 빨리 나는 걸볼수 있거든요. 비타민 A 캐롯은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하고 좀 만나서 같이 먹어야지 훨씬 더잘 되는 거고요.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은 생 캐롯을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익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피나치 아시죠? 아, 철분이 많고요. 비타민 E가 많고요. 요것도 위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면 좋겠고요. 자,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가 있고 특히 내가 이렇게 가스가 우르르 쾅쾅쾅쾅 이렇게 자꾸 이제 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브로콜리 별로 안 좋습니다. 브로콜리, 브루셀 스프라우트, 콜리플라워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양배추도 위에 참 좋다고 하는데 양배추도 익혀서 드시기를 바래요. 그런 분들은 자, 완전체인 결항, 비타민 B, 그다음에 철분, 비타민 E 이것뿐만 아니라 무기질도 무지무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는 두 알, 그다음 고지혈증인 사람 한 알만 드시고요. 아보카도도 좋고 비타민 B2, B5, B6 적혈구도 만들고 신경세포 전달도 잘 되게 만들고요. 자, 우유는 칼슘, 비타민 B2, B5, B12, 비타민 D까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생선은 다 아시죠? 오메가3 많고 비타민 D 많은 거. 예,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나도 모르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좀 깊게 들어가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요. 영국에서 채식 위주로 섭취하고 육류를 하나도 안 먹었어요. 생선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자, 이런 사람보다 육류와 생선과 그 다음에 야채와 과일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폐경 연령을 1년 정도, 그러니까 채식만 먹은 사람들이 1년 정도 폐경 연령이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폐경이 좀더 늦게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완전체로 이제 채식 야채도 드시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겠고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심혈관 질환을 낮춰주는 식단은 뭐냐 하면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저기 여기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 지중해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다른 민족보다 낮은데 왜 그럴까? 봤더니 소셜 게더링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함께 모여서 액티비티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패밀리 타임도 많이 갖는 거 정서적으로 딱 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홀그레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콩류, 야채, 과일,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 그 다음에 허브나 스파이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 단계로는 생선을, 지중해니까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오메가3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너트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선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유제품들을 좀 먹었고요. 마지막에는 고기를, 빨간 고기를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차라리 이렇게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먹고 이거는 가끔 한 번씩은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달달한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먹는,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중해식 식단인데 이렇게 구성을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건 웨스턴인데 한국에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강남 샌프란스 이지원 교수 연구팀에서 한국식 지중해식 식단을 가지고 고지혈증을 치료해보는 연구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시는 이 도시락을 보면 그냥 샐러드는 기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잡곡, 그 다음에 이제 야채와 고기 또는 생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은 토마토나 피망 같은 걸좀 많이 넣어서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좀 많이 낮출 수 있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단순당 섭취, 설탕 같은 것들, 사탕류, 초콜릿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요, 우리가 갱년기에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백미는 현미나 잡곡밥으로, 흰빵은 통밀빵으로, 라면이나 파스타는 메밀이나 또는 오트귤이나 고구마나 콩으로 만든 음식으로 보고요. 단 음식은 당분이 낮은 과일로 바꾸시고, 그다음 과자나 설탕이 많은 간식은 견과류. 근데 조금만 드셔야 되죠. 이렇게 많이 드시면 되고 조금만, 예, 골프공 사이즈만큼만 드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거, 아무 영양소가 별로 없는 엠티 푸드 같은 것들을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꽉 차이는 영양소가 꽉 차이는 것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을수록 밥, 파스타, 베이글, 식빵, 비스킷, 과자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요, 폐경 시기가 한 1년 반 정도 앞당겨진다고 하고요. 특히 정제 탄수화물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당뇨병을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고요. 성 호르몬도 교환해서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서 난자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폐경이 더 빨라지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음식은 싱겁게. 고혈압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심장마비, 신장병을 예방할 수 있거나 치료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싱겁게 먹는 건데요. 대한의학회에서 권고한 적절한 하루 소금량은 테이블스푼 아니고 1티스푼 정도예요. 그게 2,400mg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소금 실험에서 제가 뭐 이게 고염식이도 먹고 저염식이도 먹고 이런 인체 실험을 한번 해봤었는데 2,400mg의 저염식이는요, 진짜 거의 소금을 안는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식품 자체가 소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2,400을 마치다 보니까 거의 소금을 안 넣고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먹는 소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특히 식탁에 테이블 소금을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뿌리게 되니까 이런 건 치워버리고 내가 좀 싱겁게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시죠. 이거는 햄버거예요. 햄버거 하나에 한번 볼까요? 팻은 하루 권장량 1부터 100까지 내가 먹을 양이 팻의 양이 1부터 100%라고 했을 때요 지금 햄버거 하나 먹었더니 14%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팻은 15%를 차지했고, 와, 소듐이
33%, 나 이거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33%나 됐어요. 이거 너무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헷갈리시면 내가 이 데일리 베일류가 5% 이하면 아, 적은 거다. 그 다음에 15% 이상이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여기 뉴트리션 팩트 테이블이 이게 그냥 내가 산 과자 한 봉지를 다 대표하는 게 아니라 여기 포션 사이즈가 있어요. 다행히 요거는 햄버거 하나가 이 정도다. 그런데 어구, 이 정도로 하기에도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소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가공식품이나 패키지드 식품을 살 때는요, 여기 보시죠. 소듐 프리, 그다음에 로 소듐 요런 마크가 있거나 이거는 그냥 소프인데 여기 25% 레스 소듐 있고요. 그 다음에 케첩도 로어 소듐이 있고요. 이게 노 솔트. 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보시면서 음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갱년기를 예방하면 술, 담배 이런 거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칼로리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 후두나 이노, 식도, 위, 간 여기서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방암도 음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이게 술하고 흡연이 같이 되면 우리 몸에 더블로 더 많이 많은 독소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세잔 이상의 술을 마실 경우에는요, 조기 폐경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버드대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상 체중. 아이고, 나 관절염이 나 너무 아파요, 아파요, 여기 아파요. 예. 제일 먼저 체중을 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비만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원인이 되고 암과도 관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체중을 감소시키면 이런 것들, 특히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 훨씬 더 낮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중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아마 갱년기가 되면 우리가 뼈가 많이 부실해진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더 터치를 하고 갈게요. 자,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요. 칼로리, 그다음에 단백질, 칼슘, 자, 요런 것들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특히 유제품인데 저지방 유제품을 고르셔야 되겠고요. 뼈째 먹는 생선, 시금치, 두부, 콩, 미역, 김, 다시마, 야,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칼슘이 가장 잘 뼈로 들어가는 건 비타민 D와 같이 있는 유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뼈 건강은요, 내가 이제 수영장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다. 수영해서 내가 뼈가 튼튼해지겠지? 아닙니다. 뼈는요, 중력을 받을수록 그뼈 안에 칼슘이 딱 들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수영하는 거는 골다공증에는 별로 예방이 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걷기, 약간 조금 이제 짐 같은 걸 조금 들고, 이렇게 배낭 조금 메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걷는 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D는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 농도를 우리가 비타민 D를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칼슘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칼슘이 골다공증의 메인 팩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뼈를 만들고, 여러분 아세요? 뼈는요, 10년마다 우리 몸에 있는 뼈가 다시 없어지고 재생이 돼요. 아주 매일매일 조금씩 그 우리가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걔네들이 박제가 없애고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뼈 키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10년에 한 번씩 모든 뼈들이 약간 이렇게 다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부시는 세포는 파골세포는 열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빨리빨리 그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쨌든 칼슘이 없으면 이거 지금 재료를 갖다가 이제 뼈에다 붙여야 되는데 붙일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지금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요, 칼슘이 충분해야지 모든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그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게 칼슘이고, 제일 중요한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리고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혈액이 응고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 이빨이라던가 뼈 자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신경 전달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직장암을 좀 대장암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의 전부에 미네랄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이 칼슘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칼슘은 지금 70대, 특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하루 권장량이 1200mg이고요. 이 하루에 2000mg 이상은 먹지 말아라 라고 지금 다이어티션 오브 캐나다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70대 이상이신 경우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1200mg이 권장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퍼 리미트는 2000mg. 그래서 어떤 분 칼슘 영양제 되게 많이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드세요. 신장 결석 생기시니까 이 용량 잘 보시고, 이거는 음식과 영양제를 모두 합친 양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칼슘 섭취를 하시는 걸 중요하시고요. 동물성 식품, 특히 유제품이 생체 용률이 높아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세요. 만약에 내가 칼슘 영양제를 먹으면요, 한 번에 5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왜냐하면 더 많이 들어도 그렇게 빨리빨리 흡수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칼슘 영양제가 있다면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얼만큼 먹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칼슘 급원 식품은 요거트, 치즈, 버터밀크, 소이밀크인데 포르티파이드 소이밀크예요. 그냥 칼슘 강화 두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무조건 저지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또 대비를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1% 밀크, 2% 밀크, 그다음에 홀 밀크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칼슘 양은 똑같습니다. 30%. 여기도 한컵 먹었더니 30%. 그 다음에 여기도 홀밀크를 먹어서 30%. 어이구, 홀밀크를 먹으면 칼슘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팻 보시죠? 자, 팻 퍼센트가 지금 4%. 여기 2%는 8%. 그 다음에 홀밀크 같은 경우는 10%. 근데 얘네들이 그 제공하는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 양을 봤더니 한컵 먹었더니 8%, 2% 밀크를 먹었더니 15%, 그다음 홀 밀크를 먹었더니 한잔 먹었는데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을 벌써 넘었네요. 25%를 먹어요. 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1%로 드셔야 되겠죠? 똑같은 칼슘 양이고, 그렇죠? 빼지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심혈관 질환에 안 좋으니까 적은 걸 드셔야 되니까 1% 밀크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45 소이 밀크 두유가 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2% 밀크하고 그다음에 강화된 칼슘 강화 두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비타민 그러니까 칼슘도 지금 30%, 여기도 30%. 왜냐하면 칼슘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팻양을 보니까 여기는 8%, 여기는 3%, 여기 6%인데 포화지방산은 15%, 여기 포화지방산 3%, 트랜스팩도 없어요. 그렇죠? 아주 좋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강력하게 팻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단백질은 우유라도 우유 같은 걸로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칼슘 강화된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어리라던가 뼈째 먹는 것들, 이렇게 통조림 있는 거 뼈째 먹잖아요. 아니면 연어 같은 것들을 드시면 좋은데 삶은 뼈는 같이 못 먹고, 예. 그래서 살몬이나 이런 생선 같은 것들을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드 얼만큼 우리가 이렇게 골프공 사이즈만큼, 그리고 오렌지 주스에도 칼슘 앤 비타민 C 그러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티파이드 된 오렌지 주스를 드시거나 소이 베이비를 먹거나 아니면 두부를 드세요. 예, 두부. 예, 두부 중에서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칼슘 설페이트, 간수가 칼슘 설페이트로 된 것들이 훨씬 더 우리 몸에 뼈를 잘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이거 말고는 칼슘 클로라이드라든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로 간수를 쓰는데 칼슘 설페이트 여기 조그맣게 보면 칼슘 설페이트라고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으십니다. 특히 내 몸이 차가우신 분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두부는 성질이 음식의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손발이 차가운데 두부를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연두부를 드세요. 이렇게 딱두 컵두부, 이렇게 딱 잘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유, 그린그린하네요. 다크 그린 리피 베지터블, 브로콜리나 케일이나 머스타드 그린, 콜라드, 그다음 복초이나 그다음 스무스, 터닙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칼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칼슘 소스가 많은데 그냥 계속 우유, 우유, 우유. 당연히 우유가 우유에 칼슘이 많은데 나머지에서도 골고루 드시면 칼슘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술은 하루 한잔 이상 마시고요. 반드시 금연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일주일에 4회 이상, 최소 3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치질량 지수, 이거는 그러니까 BMI라고 하는데 요게 정상이 18.5에서부터 24.9. 예, 여기까지가 정상이세요. 그리고 허리둘레는 35인치 미만으로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식습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채소, 야채, 똑같은 얘기네요. 과일과 야채 많이 드시고요. 생선은 일주일에 두번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자, 포화지방산, 항상 트랜스지방 양 체크하시고요. 콜레스테롤은 하루 300m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오메가3 드시는 거 좋겠고요. 그다음에 염분은 한 티스푼 정도로 하루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건강 관리, 이건 국립보건원 갱년기 바르게 알고 관리하기 이쪽에서 갖고 하는데요. 자, 그냥 갱년기가 왔으면 아, 어떡해? 그러지 마시고 아, 갱년기가 왔구나. 올게 왔구나.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내 몸에 어떤 그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아, 내가 지금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는지, 잠이 안 오는지,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그걸 잘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세 가지는 모든 병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 습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할 때는 밖에 나가서 한번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시는 거는 좋고요. 그럼에도 나가기 싫어. 그러면 앉아서 깊게 호흡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조금 더안 좋다, 그럼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요. 의료진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영양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지금 여기 있는 번호나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시면 되는데, 제가 2월 달에는 한국에 갔다 와서 3월 달에 만약에 이메일을 보내셨 다면 제가 3월 달에 답을 할수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쉐어하고요.